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력의 하늘에 이민연 새해의 종소리가 높이 높이 울려 퍼졌습니다. 호랑이의 기운을 담은 새해의 메아리가 우리들의 마음을 희망으로, 행복으로, 사랑으로 한껏 울려줬는데요. 우리는 새해에 떠오르는 둥근 태양을 바라보며 가족과 함께, 지인과 함께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새해에는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며 모든 소원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했습니다. 하여 오늘의 요청하마당에서는 이민년 모든 가정마다 만복이 깃들기를 바라면서 새해맞이 특집 프로그램으로 마련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우리 함께 노래 희망을 향해를 감상합시다.
새해를 맞이하여 연변준의 많은 상가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기상으로 고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성보 빌딩을 찾아 업주들의 새해 소망을 들어보도록 합시다. 예, 안녕하십니까. 성보 2층 25호 예년 징피니 업주 엄순녀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모두들 힘들었는데 새해는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보 업주 여러분, 새해는 장사도 대박나시고 모두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보 2층 60호 럭키 매장의 업주 엄향옥입니다. 새해는 저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하는 일이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인테리어를 한 성보 백화를 많이 찾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보 빌딩 2층 4호에서 숙녀 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최선숙입니다. 성보 빌딩은 요즘 새로운 인테리어로 새롭게 장식하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이 찾아주십시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성보 빌딩의 모든 업주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하시는 일들도 다 뜻대로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연구생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 딸, 우리 가문의 영광, 새해도 승승장구하길 바란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그럼 이민년의 새로운 기운을 받아 성보 빌딩도 더 활기 띠고 업주들도 부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 아리랑 꿈을 보내드립니다. 건강이 마서면 건강.
시작은 언제나 희망의 출발점으로 울려집니다. 설날 아침은 첫 시작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반갑고 기쁩니다. 여러분께서도 설날 아침 새 각오를 다지며 가족과 함께 덕담을 주고받았겠죠. 강서성 서주시에 살고 있는 윤미향 씨는 새해에는 태양만큼 큰 마음으로 가족을 감싸주고 더 노력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면서 부모님과 가족에게 소품 새해 아침을 요청해왔습니다. 네, 그럼 윤미향 씨네 가족에서 새해 복 많이 받고 화목하시길 바라면서 요청한 소품을 보내드립니다. 吓我一跳啊！那种混沌所给弄了是偷奸的干啥的？
아유, 정말? 그래, 아줌마의 성이 얻어서? 술술한다. 아. 요새는 그 벨도 좋은 걸로 하고 어. 그 찰쌀도 좋은 걸로 하는데도 어째 경기 그다 잰다. 그거 보라! 빨리 우리 훈둔청에 들어오라는데 에? 우리 훈둔청 일성에 초선 민족 음식점이 차리고 아줌마 경리진 하나 한 대 말해야 된다. 아이, 내 벌써부터 그 훈둔청에 들락날락하게 되면 사람들이 뭐이라 하겠습니까? 뭐이라 하겠어? 깨끗해서 어이 로와 콰이오 로포로바 이렇게 하겠지. 웃겼습니다. 그러면 뭐이라 하는가? 빨리 우리 훈둔청에 들어와서 경리 하나. 그리고 또 한 달 후에 내 격리 해야 되지. 야, 정말 성질 급하게. 아이, 급하게 돼서. 에이, 사람이 인생이 모두 며칠인가? 재미있게 살라니 며칠이 없다. 우리 이제 기껏이 살아서야 한 80살까지 살겠지, 무슨. 예? 이제 80살? 아이, 그렇게 오래 살아서 누구 겁다 합니까? 꼬바 아이도 괜찮았어. 어? 혼들이 꼬바 아이도 잃어볼까? 순대 꼬바 아이도 잃어볼까? 김치 꼬바 아이도 잃어볼까? 개고기 꼬바에도 이렇고 아줌마의 날이 꼬바하면 된다. 야, 아이, 야 정말 로왕언니 말도 유마적으로 재밌게 한다 얘. 요 차이마. 순대 삽사. 왜 혼돌라? 러고 혼이. 뭐요? 뭐지 이렇게 뜨게 똑같습니까? 우리 둘이 마음이 똑같이 무슨. 이거에 맛을 보시오. 내 오늘 아침에 큰 배리 올매 없어서 요거 어. 특별히 달 한 사발 내놨습니다. 그랬는가? 예. 아줌마 희산이 속이 아이도 와서 내 전문 대산이 속으로 만든 혼돈이래. 마셔보라. 예. 아, 맛이 이대다. 아, 이게 내 로왕. 에이. 야, 로왕은 그 혼돈청이 1, 2층 그렇게 참 멋있게 져놓고 장사도 잘 되는데 어째 아침마다 이 추운데 나와서 그야 3년 차를 몰며 고생한가. 그런 게 아니라 이 쇼취 사람들이야. 네. 내 혼돈이 15년 동안 잡다 해지. 또수 어디 老 顾客라. 혼돈청에서 파는 거는야 지치 包的 혼돈. 이 쇼취에 파는 거는 我 친소 包的 혼돈라. 사람이 보답이 할 줄 알아야 되지. 옳습니다. 그리고야 이 쇼취 사람들이 내 혼돈이 아이 사보고 하면 내 모순 돈이 벌어서 혼돈청이 세우는 거 1, 2층이. 물이 마실 때 우물이 판 사람이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 그래서야 내 쪽을 때까지 이 쇼취에 파는 거는 我 친소 包的 혼돈이라. 정말 로왕한테서 배울 게 많습니다. 에이. 그러게 그저 저렇게 1, 2층도 척척 재놓고 있지. 모순. 아, 정말. 어머니. 아니야, 아니. 어머니. 저 우리 집에 100원짜리 또 옵니다. 야, 아줌마의 두 아들이야. 돈이 너무 헤프게 쓴다. 여기 좀 해야 된다. 돈이 하늘에서 떨어져야 하는가. 야, 아이야. 아버지 없이 곱게 키와 그렇습니다. 어찌겠습니까? 그래도 저게 내 유일한 희망인데.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아직 여시가 원래 저장 쇼시했더니 어느새 여기까지 왔을까? 내 길고 찾았지. 야, 어머니도 동기번쩍 세이번쩍 오늘 호기일 떠인다. 야야, 추운데 어째 옷이랑 이렇게 얇게 입고 다니니? 감기 걸려. 에휴, 소이랑 싸고 온 거. 자, 인사를 해라. 아야, 훈둔마다마. 에이, 티가. 에이, 나는 티하다. 그런데 쟤 니 오는 거 보니 네 엄마 티부하다. 어머니. 어째 그래? 그 말해라. 그 어머니 돈이 있습니까? 돈이 백원이 주시오. 야, 큰가보네. 정말 비칠 때 안 비칠 때 다 비치네. 야, 이게 얼른 하면 무슨 말 보세요. 빨리 잘못했다고 또차네. 아야, 얼른 이러면서 또차는 무슨 또차는 최금 아들이 다 걸어치 무슨. 얼른 너도 말아봐. 왜 붙여라? 이러보다. 저 내 결국 잘못해 미안한다 얘. 이러면서. 그래, 무슨 일이야? 저 어머니 그 돈 100원 맞추게. 또 돈 소리 맞구나 무슨. 그렇지 무슨 뛸데 없어. 아, 어머니 내 제일 친한 친구 생일인데. 야, 아니 너는 무슨 친한 친구 그리 많니? 야, 가도 내 생일에 왔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가 안 가. 야, 원표야, 엄마 돈은 왔니? 아, 그리고 무슨 학생 아들이 무조건 100원씩이시나. 이야, 아, 정말 좀 많이 일이 많을까. 아, 그런데도 안 비치면 사람 얼마나 창피상한가, 야?
야, 창피한 게 문제야.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리고 그런 데다 쓸 게 없네. 돈 쓰고 나면 언제 학비는 못 오겠니? 오라지면 계약도 되는데. 야, 도대체 내 쓸까 안 쓰겠을까? 야, 엄마 손가락 빼달래. 야, 엄마, 야, 죽으셔. 이게 오늘 아침 판게인데 모두 한 60원 이렇게 됐다. 뭐? 60원? 아니 뭐 사람 망신시킬 일이니까 안 가지겠어요. 야! 야! 이 나쁜 사람이다 니. 어? 네 어머니하고 무슨 말 떠는지. 어? 네 나는 관시해도 괜찮아서. 네 이어다 관시하면 아이 괜찮아서. 어? 네 어머니 썩이 정말이 모른다니. 네 쓴 네 마마의 시황아. 응? 야, 네 어머니 네 소리 봐라. 응? 네 광부 지키느라고 네 어머니 텐텐 손대 팔아 하지. 응? 찬물에 손대 빨리 씻어해서 손이 빨갛게 얼어해서 또 화해라. 네 저이 저와 거덕게 채채나 네 어머니 손대 팔다 이 자리에 쓰러져야 해야지. 그래서 내 병원에 데려가. 야, 아니, 어머니, 그런 말을 하지 마시오. 말이 해야 된다. 아들 알아야 된다. 야. 어? 다이프 쏘라 이사 말이 해서 네 어머니 중 감뭐 피로 고도 영양 부족아. 어? 그래서 네 어머니 모습에 나보고 비밀이 지겠다나 하지. 어제 비밀이 아들이 암 속이 다 한다고 딴신 한다고. 어? 내 모든 게 속이 다 모든 게 딴지다.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 된다. 네 동미 생일이 매일 가라 해서 네 어머니 생일을 한번 기억해서. 응? 사람이 네 어머니 얼마나 좋은 사람이여. 또 어디 못했나 상상 못이야. 어머니 네 인물이 까부지 체격이 좋지. 어, 어머니만이 잘들어 해서 공부 잘하면 얼마나 좋소. 그래면 네 어머니 아무리 고생해도 행복하디.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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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어머니, 내 잘못했습니다. 이 아들이 정말 셈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내 지금 믿더라도 꼭 공부를 잘해서 어머니 소원대로 대학에 꼭 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돈을 예쁘게 쓰지 않고 어머니는 다시는 성화에 대학했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고 공부 잘하면 된다. 야, 원평이야. 엄마는 아무리 고생해도 니만 잘 됐다 뭐 이유 없다. 이유 없다. 어머니. 어. 세상에 친구는 많고도 많을 수 있지만 나를 낳아주고 키워준 어머니는 세상에 단 한 분뿐입니다. 어머니. 내일 알부터라도 학교 가기 전에 꼭 어머니 순대 파는거 돌봐드리겠습니다. 어머니 내 약속할게. 그렇지. 그러면 지금부터 네 학비 생활비 이 다음에 대학이 전화받을 때까지 모든 경비 마다바이 책임지다. 예? 아이디어인가? 아, 자팀 런체, 고자 런체 표현하는데 모두가 아이디어. 이 마다바이 말이 한번 말이 한대 한다. 어머니, 내일부터 목숨 내 걸고 공부하겠습니다. 내 한눈에 맹세할게. 야, 네 그러면 순대 대구도 맹세해야지. 예, 내 순대 맹세할게. 어머니. 정말 남자답게 맹세합니다. 야, 진보 빠르다. 이 까오침은 좋은 사람이지. 저, 너왕. 감사합니다. 세세니야. 에이야, 우리 둘이끼리 어떻게 감사할 게 있어. 잘랐어, 이건 세야.
아야, 혼돈 마다 봐요. 아, 혼돈 마다 봐요. 저 우리 엄마를 좀 좋아하세? 무슨 소리야? 야, 내 네 어머니 좋아하지, 연애도 하지, 어제 네 반대하지 마. 야, 글쎄, 딱 반대한다고 말할 수도 있지. 아유, 아니 되겠다. 여러분, 혼돈하고 쏜데 합치는 거 동의하는 사람 소리 드셔. 야, 그게 무슨 뜻이야? 아, 어머니, 내 말은 이제가 어머니 여전 혼자 알고 오독하지 않아서 아들이 시름 났단 말인다. 어머니, 내 앞으로 출세해서 꼭 보답해드릴게. 누구한테? 그렇지, 누구한테 보답이 하겠어? 우리 어머니하고 혼돈 마다바이한테 꼭 보답해드릴게. 내도 있는가? 원태야. 예, 어머니. 우리 오늘 아침에 기분도 좋고 한데 저 혼돈 마다바이랑 같이 우리 집에 가서 서로 셀까? 혼돈 마다바이랑 같이? 글쎄, 혼돈 마다바이는 사업도 바쁜 부위 시간이 없을겐다. 어떻게 시간이 없어? 내 시간 많지. 시간 많을까? 많지. 정말? 아, 얼마든지 있어. 좋았습니다. 그럼 다 우리 집에 가 서로 생기죠. 야, 내 당신한테 했소문 있어봤다. 아, 이렇게 빨간 거. 와쎄, 허 漂亮. 야, 우리 엄마 뽑았다요. 어머니. 좀 漂亮. 산동성 청도시에 살고 있는 리춘자 심혜경 모녀가 고향에 계시는 친척 친구들에게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함께 보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사다난했던 2021년도 이제 바야흐로 다 지나가고 2022년 이민년이 다가왔네요. 네, 고향에 계시는 사랑하는 친척 친구분들이 진짜 너무너무 그립습니다. 그래도 올해는 이렇게 엄마랑 함께 네, 따뜻하게 새해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요. 그래도 고향에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와 우리 친척분들이 진짜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외삼촌, 네, 외숙모 정말 수고 많으신데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게 무소화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저희가 노래 한 곡 신청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럼 리춘자 심혜경 모녀가 고향에 계시는 친척 친구들에게 새해 문안을 전하면서 요청한 노래 아리랑 사랑을 보내드립니다.
한국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에 거주하는 한향란 씨 등 10명이 고향에 계시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보낸 새해 문화 메시지입니다. 함께 보시죠. 고향에 계신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우리는 중국에서 온 동포들입니다. 고향에 계신 여러분들도 코로나로 인하여 참 많이 힘드셨죠. 우리 여기 있는 분들도 더더욱 고향에 못 가서 참 고향이 그립습니다. 벌써 새해가 다가왔습니다. 새로운 한 해에도 여러분들 늘 힘내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럼 한향란 씨를 비롯한 분들이 자신의 고향인 연변 길림시 흥룡강의 가족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 즐거운 설명자를 보내드립니다.
이들에게 가장 큰 전하는 설날입니다.